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. 하이.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.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한 굴더라. 근데 last night 기억나? 넌 내가 좋다고 했어.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.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You have to know what 확신을 해야 돼. 그날 난 내가 좋다고 했어. If you love me, oh love me, just say yes, yes. And then I'm your girlfriend, you're my boyfriend.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. 노래밖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? 비슷하게. 예, 굉장히 특이하게 이 친구가 곡을 이렇게 잘 쓰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, 또 하나는 여러분 다 본인도 말했지만 발음이 희한하죠? 약간 경북 사투리와 영어가 섞인 그런 좀 발음인데, 억양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딱 들어도 이거 볼빨간 사춘기 이 친구 노란머리 친구가 부르는구나, 이렇게. 이 친구 이름이 안지영인가 봐요. 곡도 작사 작곡도 본인이 다 했고, 아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 K-POP 스타인가 거기 나왔을 때는 뭐 그 정도로 느끼지는 못했었는데, 이 전곡이 다 좋아. 이런 거가 쉽지 않거든요. 타이틀곡이 좋은 건 있어도 작곡을 잘하고 또 요즘 가사, 요즘 친구들에 맞는 가사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고, 이게 원래 D플랫인데 지금 이제 약간 그 반키 정도 드롭 시킨 거죠. 다운 시킨 거죠. D플랫으로 하면 좀 이제 연주가 복잡하니까. 자, 일단 C키로 악보는 이제 올려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온라인 레슨생들은 그거 보시면 되고, 랜덤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드가 어렵지 않으니까 코드만 따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전주도 별거 없어요. F 메이저 7.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. 멜로디가 미 코드를 그냥 치면 되고, 솔, 시, 도, 그 다음에 E 마이너 7 잡고 솔, 솔, 시, 도, 파, 그 다음에 C 메이저 7. 뭐 이 정도만, 뭐 특별히 전주가 필요 없어요. 그 다음에 F. 안녕,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D 마이너 9이 나오는데, 원래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텐션으로 가도,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. 2, 5, 1에 9 텐션으로 가고 D 마이너 9, 그 다음에 G에 플랫 13 해도 되는데,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D 마이너에 애드 9 가시고, 우리 먼지가 되어 같은 거나 본능적으로 했을 때 했었죠. 그 다음에 G6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세요. 새롭게 6음이 G의 6가 개방현 미잖아요. 이 미를 해도 되지만, 그러니까 이거 엄지로 루트, 그 다음에 5도, 그 다음에 장3도, 이거 6 다 스트로크 하셔도 괜찮아요. 이 4번 줄도 레고 5도고, 그 다음에 6번 줄은 엄지로 뮤트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메이저 6음이 나오죠. G6가. 그래서 1번 줄을 공통음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C 메이저 7, 2, 5, 1 오게 되겠죠. 요거 한번 보세요. 안녕, 안녕,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, 그냥 처음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. 하이.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.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. 별거 없죠. 근데 last night 기억나? 넌 내가 좋다고 했어.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.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You have to know what 확신을 해야. 여기 E-7 그 다음에 슬러시
A니까 6번 줄은 누르고 뮤트 시키고 A 그 다음에 A A A 애드나인으로 하시면 되겠죠. 넌 내가 좋다고 했어. Yeah, if you love me, oh love me, just say yes, yes, and then I'm your girlfriend and you're my boyfriend.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. 코드 라인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. 뒤에 C 메이저 9이 나와서 251의 9을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죠. 여기까지 제가 해볼게요.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. 여기 16비트를 안 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마디에 코드 하나씩만 다운비트로 내려주기만 할 거니까.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. 하이.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.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.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내가 좋다고 했어.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.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you have to know what 확신을 해야 돼. 그날 넌 내게 좋다고 했어. If you love me, oh love me, just say yes, yes. And then your friend, oh my boyfriend,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. 계속 F 메이저 7 잡고 C도 E 마이너 7 잡고 C도 거긴 없지만 D 마이너 7 다음에 슬러시 주의해 주시고 C 메이저 7 가셔서 네 마디의 전주를 하시는 거예요. 이제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 비트가 좀 해줘야 되겠죠? 몰래 오늘도 도서관 앞에 뭐야 도서관 맨 앞자리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. 오보이 역시 너 받아주지를 않네.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. 도돌이. 근데 last night 기억나 16비트 가면 되겠죠. Last night 기억나 넌 내가 좋다고 했어.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.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You have to know what 확신을 해야 돼. 그날 난 내게 좋다고 했어. Yeah. If you love me, oh love me, just say yeah. Yes, and then I'm your girlfriend, you're my boyfriend. 어서 내게 줘.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가야죠. 메이저 나인 잡고 좋다고 말해. 짠, 짠 하는데 C 메이저 나인으로 한 박자, 두 박자. A 마이너 세븐, C 샵 세븐에 A 세븐에 슬러시 C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근데 이렇게 오픈으로 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했죠. C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하나 잡고 A 샵. 널 참 많이 좋아하는 난데 우린 이어질 수 없는 걸까. 내겐 교복치마다 곁엔 항상 키 크고 이쁜 애들이 넘쳐나네. 오, 둘, 셋. If you love me, if you love me, yeah. And then you're my, and then I'm your girlfriend, you're my boyfriend.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.